네, 저희 모빌린트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는 팹리스 회사입니다. 뭐 로봇이나 드론, 자율주행차나 뭐 CCTV, 뭐 가전 등 다양한 이제 분야에서 고성능의 AI를 굉장히 이제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AI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술 철학 같은 경우에는 AI를 사용하는 이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팩터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가성비나 이제 전력 효율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정성 그리고 이제 다양한 최신 모델에 대한 지원이나 범용성 그리고 성능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 이 다양한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뭐 이론적 한계가 있지 않는 한 어떠한 부분들도 빠짐없이 기술적 우수성을 제공해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효율을 높이다 보면은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범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성능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가 낮아질 수도 있고 이제 서로 이제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그런 기술적 요소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효율성, 범용성, 뭐 기술에 대한 스케일러빌리티 그리고 안정성 같은 부분에서 모두 좀 최적으로 고객사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그런 동일한 철학을 가지고 오랜 동안 이제 기술 개발을 해왔습니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결국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AI 반도체가 저희의 이제 고객들, AI 제품이나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해당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솔루션에 워낙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타겟하는 분야에서 그런 기술과 제품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 고객사나 협력사와의 그런 그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좀 최우선으로 해서 오랜 기간 다져왔고 그렇게 다져온 부분들이 최근에서는 조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최근에 GPU도 많은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NPU처럼 변하고 있는데요. 결국 전통적인 GPU의 한계라고 하면은 이제 범용성은 굉장히 좋지만 가성비와 전성비가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하지 못하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낮은 가격과 전력 하에서 얼마만큼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 NPU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AI를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범용성 같은 경우에는 GPU와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 워낙 많은 AI 관련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저희의 고객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국내 많은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AI 반도체가 그런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성비가 높다고 했었을 때 안정성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력 효율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는 이 고객사가 중요시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성비, 전성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이런 SDK의 그런 완성도나 제품으로서의 완성도와 안정성 측면에서 기존 솔루션 대비 더 엑스트라 밸류를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어떤 고객사가 생각하는 관점 다섯 개 중에 저희가 세 개는 좋고 두 개는 안 좋으면 사실 고객사가 도입을 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중요한 팩터들에 대해서 다섯 개 중에 다섯 개 다 좀 엑스트라 밸류를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AI가 쓰일 수 있는 분야는 정말 많고 AI 쪽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고객들이 전부 다 저희의 이제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한 시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장들을 저희가 회사 혼자서 공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이제 AI 반도체를 도입해 주는 고객에게 그 고객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그 고객이 더 많은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AI 반도체가 활용되는 영역이 넓어질 수 있고 더 많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특히나 이제 국내 고객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국산 AI 반도체가 국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핵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산이라는 부분은 저희는 이제 마지막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더라도 제품 자체, 제품의 성능이나 그리고 전력 효율, 그 다음에 범용성이나 안정성, 그리고 SDK, 그래서 고객이 중요시하는 그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GPU나 이런 다른 외산 제품들도 그렇고 기존 솔루션 대비 그 제품 자체로서의 저희가 경쟁력을 더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금 저희 제품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 제품을 검토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빌린트 기술팀은 AI 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까지 전 과정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팀으로 보면 AI 알고리즘 팀, 런타임 소프트웨어 개발팀, 컴파일러 팀, SoC 개발팀, 보드 개발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AI 소프트웨어 개발팀은 AI 모델을 AI 반도체가 돌릴 수 있도록 하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AI 모델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저희 NPU에서 돌릴 수 있도록 그래프를 수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된 그래프를 양자화 과정을 통해서 NPU에서 인트 레벨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고 경량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런타임 소프트웨어 팀 같은 경우는 고객이 AI 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해 실제 동작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개발을 합니다. 예를 들어 드라이버, 펌웨어, 어떤 인베디드 OS, 런타임용 API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고객이 AI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 칩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컴파일러 팀에서 일하고 있고요. 컴파일러 팀에서는 위에 AI 알고리즘 팀에서 완성된 경량화된 모델, 그래프 레벨 모델이 있으면 이거를 NPU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바이너리 레벨로 떨어뜨려주는 역할을 해요.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연산들의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세분화하고 쪼개고 각 모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스케줄링을 해서 NPU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SoC 개발팀에서는 딥러닝 연산들에서 요구되는 연산들을 범용성 높게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각 모듈들을 특정하고 각 모듈들의 연산 효율 그리고 DMA와 같은 데이터 이동에 대해서 효율을 따진 다음에 그에 비율을 맞춰서 SoC 디자인을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SoC 디자인을 할 때 NPU IP 말고도 다른 각종 IP가 필요해요. USB에서 정보를 받는다거나 이더넷을 통해 정보를 받는다거나 또는 센서에서 받는다거나 이런 각종 IP도 NPU IP에 통합할 수 있도록 이런 일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베디드 보드 팀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NPU 보드가 있으면 이거를 사용자 레벨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드를 제작하고 그 위에 칩을 심어서 완제품 형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린트 NPU의 가장 큰 차별점은 범용적인 NPU AI 모델 지원을 하면서도 최적화된 AI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력 효율 부분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는 크게 분류하면 부동소수점 연산을 사용하는 반도체가 있고 고정소수점 연산을 사용하는 반도체가 있는데 전력 효율로만 치면 고정소수점 연산으로 하는 부분이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모델을 포팅하기 위해서는 고정소수점 연산에 AI 모델을 돌리는 게 좀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전력 효율, 엣지 환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고정소수점 하에서 최대한 다양한 모델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모델을 돌리기 위해서 반도체 칩을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게 되면 반도체 칩이 커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 커지게 되면 칩의 비용이 비싸지고 전력도 많이 늘게 되기 때문에 최적화 관점에서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집중하는 부분은 여러 모델을 지원하면서도 하드웨어적인 증가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고 범용적인 하드웨어 모드를 추가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면적이 작으면서도 성능이 높고 전력을 적게 쓰는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리스 같은 경우는 AI 가속기 형태고요. 레귤러스보다는 비교적 더 많은 연산 코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NPU 코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에리스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 형태로서 GPU 대신 바로 PCI 통신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레귤러스 같은 경우에는 안에 조그만 CPU가 들어가 있어요. ARM 코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약간의 작은 미니컴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USB도 받을 수 있고 이더넷도 받을 수 있고 사용자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엣지 어플리케이션에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SDK는 고객 친화적으로 만드는 게 반도체를 사용하는 관점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반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익혀야 되는 지식이 어렵다든지 굉장히 많다든지 매뉴얼이 잘 안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도입이 꺼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칩을 사용하기 위해 컴파일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 실제 동작시키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먼저 컴파일하는 과정에 유저 프렌들리하게 하기 위해서 한 줄만 추가를 하면 컴파일할 수 있도록 컴파일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시켰습니다. 컴파일 과정 자체는 내부적으로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다 기본 옵션을 사용을 하고 어떤 AI 모델과 일부 데이터만 넣게 되면 컴파일이 가능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 막 여러 단계로 나눠서 컴파일을 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과정 없이 모델을 컴파일 할 수 있도록 집중을 하였고요. 또 추가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이제 컴파일러를 사용하다가 이제 버그나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발생했는지 알기가 어려우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중간 과정을 저장을 해서 그것을 시각화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컴파일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모델을 이렇게 변형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한 부분이고요.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런타임 사용자 관점이 있는데 사용자 관점에서 저희가 유저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부분은 일단 런타임 소프트웨어도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AI 모델 프레임워크와 비슷한 레벨의 추상화를 제공을 해서 고객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NPU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PU가 어떤 상태고 어떤 온도고 얼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그 매뉴얼도 최대한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또 진행 중인 부분은 사용자를 위한 튜토리얼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 점점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뭐 리눅스, 윈도우 두 가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리눅스에서도 일반 PC용 리눅스가 있고 인베디드 리눅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 코드는 네이티브한 C++ 언어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드라이버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상당히 노력이 들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윈도우를 사용하는 고객, 리눅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모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로 가면 암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크로스 컴파일 툴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좀 디바이스별로 개별성이 있거든요. 자체적으로는 여러 PC 그리고 여러 디바이스들을 확보를 해서 고객이 요청하면 저희가 일단 그걸 좀 사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편이거든요. 보통 엣지 디바이스에서 테스트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디바이스를 사서 실제 테스트 해보고 고객한테 배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도 이제 6년이 좀 넘었는데 그동안 여러 업체들과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테스트가 됐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아졌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엣지 디바이스 쪽이 확실할 것 같아요. 엣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도 상당히 다양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마다 공통적인 점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좀 많이 다른 하드웨어 스펙을 요구하고 뭐 수량도 그렇고요, 알고리즘도 그렇고 정말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있어서 저희 칩은 높은 범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제품으로도 다양한 알고리즘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개발 단계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거든요. 대량으로 납품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 정도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량 양산하게 되면 어떤 가격 그리고 전력 소모 같은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기 단계에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소량이다 보니까 크게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근데 점점 많은 회사들이 NPU를 사용을 하고 그거에 따른 가격 절감 혹은 전력적인 부분에 이점을 가져간다고 하면 그 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이 그런 솔루션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전력 효율을 위해 했던 저희의 노력들이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AI 시대에서 저희 모빌린트의 이제 활약과 행보를 지켜봐 주시길 그리고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 이제 고객사나 협력사 분들과 그 길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